예, 오늘은 좀 비는 오지만, 예, 지금 꽃송이를 좀 보러 왔습니다. 예, 여기도 꽃송이가 좀 나오는 자리인데, 예,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는 좀 고도가 좀 높은 지역이에요. 그래도 그 많이는 안 나오는데, 그래도 여기도 뜨문뜨문 하나씩 나오는 자리인데, 예, 나와 있네요. 아, 이쁩니다. 예, 멋집니다. 여기 이렇게, 고도가 높으니까, 이렇게, 와,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. 너무 이뻐요. 예, 여기도 하나 있고, 또, 저 위에도 한개 남아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. 아주 이쁩니다. 예. 이건 뭐 아직은 어리고요. 예, 이렇게. 이 꽃송이는, 이제 이 모든 버섯은 물하고 관련이 많아요. 물에 그 모아지는 습성을 이해를 하시면은, 이 꽃송이 사냥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 모든 버섯은 일맥상통이에요. 예. 자, 이런 게 보면은, 그 수분하고, 이게, 또, 그 다음에, 그 해의 그 기후, 비라든가, 온도라든가,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모든 버섯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. 예, 이런 겁니다. 와, 멋집니다. 여기도 뭐한 대새끼 나오는 자리인데, 이제 뭐 시작이니까요.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. 현재까지는. 아, 이쁩니다. 예, 고도가 높은 지역에 지금 꽃송이입니다. 예. 예, 올해 그 5월달, 6월달이 조금 그 가물어가지고, 이제 예, 그럴 때일수록 물이 모아지는 자리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꽃송이를 볼수 있습니다. 또 주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꽃송이 이렇게 지금 산행 중인데요. 또 옆에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이쁜 꽃송이가 나왔습니다. 와, 이쁩니다. 예, 멋집니다.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이게 꽃송이 산행 중에 또 자리를 하나 옮겼습니다. 이 자리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산의 지대라든가 이 변화가 아주 심해요. 예, 그러다 보니까, 한쪽으로는 물이 좀 모아지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, 또 바람이 잘 선선하게 이렇게 그 부는 그런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 자리가 꽃송이가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. 그렇지만 올해 5, 6월 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, 야, 여기 하나 보입니다. 이렇게 크기도 별로 안 크고 그렇습니다. 예,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은, 여기는 한 15일이나 이렇게 뒤에 오려고 한 자리인데, 오늘 그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지형 조건이 좋아도 그 꽃송이 나올 그한 15일, 20일 전에 이런 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결국은 물싸움이에요, 이게요. 이게 송이나 능이도 다 그런 것이 그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결국은 아무리 지형 조건이 좋아도 그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은 양도 많이 줄고 나오긴 나와요. 그러나 양이 많이 줄죠. 네, 이런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여기를 지금 그 이렇게 확인차 한번 와본 겁니다. 여기도 꽃송이가 제법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, 제 예상대로, 이, 조금, 약간 높은 그, 삐 아래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지역이라, 그, 꽃송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, 또 양도 지금, 이거 말고 좀저 위에도 한개 정도 지금 더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벌어집니다. 결국에는 그 버섯은, 모든 버섯은 그의 그 기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그, 뭐 꽃송이라든가 송이라든가 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그 전에 한 15일, 20일 그 전에 그비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자리는 제가 확인차 온 겁니다. 예,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 산의 그 지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바람이라든가 바람이 살살 불고 물이 모아지고 흙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다가 꽃송이 자리는 그 침엽수림, 낙엽송이라든가
소나무라든가 잣나무 그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. 참 이게 산이라는 것이 이런 걸 알아가면은 산행이 좀더 쉬워지고 좀 그렇습니다. 저도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해보고 이렇게 한 결과 지금은 어디로 가야 꽃송이가 붙고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. 제가 예 그런 겁니다. 예, 또 주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. 예, 또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 아주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. 예, 여기는 안 나온 자리인데 또 이렇게 한개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이 버섯은 나온 자리 안 나온 자리도 다 이렇게 한 번씩 가봐야 돼요. 예, 이러다 보면은 또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또 이렇게 저에게 즐거움을 준 꽃송이 버섯입니다.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네, 또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여기도 조금 건조한 데는 아까 저기 보니까 좀 말라 있더라고요. 근데 좀 이렇게 좀 풀이 많은데 조금씩 있는데요. 너무 많으면 또안 돼요. 여기 이렇게 하나 아주 멋진 꽃송이가 나와 있습니다. 와, 이쁩니다. 이런 맛입니다. 제가 올해도 꽃송이를 찾아가고 있어요. 예, 그 상태가 좋고 좀 크고 좋은 대로 이렇게 지금 환경에 맞게 움직이니까 오늘도 많이 보여줍니다. 자, 이런 맛입니다. 예, 꽃송이 산행도 제가 그 올해 환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맛입니다.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오늘도 그 즐거운 꽃송이 산행을 마치고 지금 물가에 있습니다. 예, 이 꽃송이를 산행을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, 그해 기후 이게 결국은 물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. 물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뭐 꽃송이뿐만 아니고 모든 버섯류가 다 그래요. 심지어 천막까지도 산삼까지 도라지까지도 그 관계가 있는 것이랍니다. 예, 제가 또 올해 이렇게 보니까 5, 6월 달에 좀 가뭄이 들어서 좀 뜨겁고 이렇게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또 하나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. 예, 그 물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.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산행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.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